서울파이낸스 권진우 기자 쌍용자동차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로 개발 중인 전기자동차 무선 충전 플랫폼을 21일 공개했다. 쌍용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리는 행사에서 이 플랫폼을 22일까지 전시한다. 쌍용차의 무선 충전 플랫폼은 61.5kWh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탑재한 코란도 이모션의 22kW 무선 충전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완전히 충전하는데 3시간가량 걸린다. 회사는 오는 2024년까지 무선 충전 플랫폼 기술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쌍용차는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을 비롯해 정차 중 무선 충전뿐 아니라 급전 선로를 통해 주행 중에도 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주행 중 충전 기술이 상용화되면 기존 전기차 배터리 용량을 3분의 1로 축소할 수 있게 돼 전기차 가격 자체를 크게 낮출 수 있다며 전기차 대중화 물꼬를 트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